레디 투. 어? 삑소리 나는데 이게 지금 화면이 안 뜨는 상황이시거든요? 왜 삑소리 나는데 화면이 안 나오나? 한 번만 다시 해볼게. 삑소리는 분명히 정상적으로 잘 나는데. 일단 이런 경우에는 제일 먼저 의심해볼 게 이제 그래픽 카드거든요? 일단 그래픽 카드를 내장 그래픽으로 해볼게요. 이게 CPU가 혹시 동료 뭔지 모르시죠? 코어 i5? 아, 예. 네, i5도 동일해요. 많기 때문에. 그래픽 카드 빼고 내장 그래픽으로 해볼게요. 픽서링 나고. 화면은 안 나오고. 이것도 되게 신기하네. 내장 그래픽으로도 화면이 안 나오고. 자, 이거 중고 그래픽 카드 하나 꽂아볼게요. 예. 지금 그래픽 카드 따로 꽂았고요. 삑소리나, 이제 화면 나왔어요. 지금 그래픽 카드 이 화면은 떴는데 계속. 네. 근데 지금 제가 이거 다시 한번 꽂아볼 거예요. 먼지가 너무 강력한데 떨어지질 않네. 먼지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이제 먼지가 끼면은 좋을 건 하나도 없는 건데 그쵸. 지금 이거 먼지는 떨어지질 않네. 이 접촉 불량 때문에 화면이 안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CPU도 먼지가 좀 많아서 먼지를 한번 빼야 돼. 자, 뜯은 김에 램도 한번 확인해 볼게요. 이게 종류가 또 다르시네요. 하나는 2K고 예전에 하나는 한번 삼성 거고 업그레이드를 하신가 보네. 그랬던 것 같아요. 건전지도 오래되면 수명이 다 되기 때문에 수명이 있거든요. 수명이 다 됐네. 지금 빨간 줄에 가 있죠? 건전지도 바꾸셔야 돼요. 원사님 뭐 했는 건데요? 이 컴퓨터 안에 시간이 유지되게 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컴퓨터의 기본 설정값이 있거든요. 기본 설정값을 또 유지시켜줍니다. 저기 건전지가 다 되면 시간이 틀려지거나 심할 경우에는 컴퓨터가 전원이 안 켜지거나 화면이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때 되면 바꿔줘야 돼. 지금 보통 사람들이 이게 가져오셨으니까 지금 하는 게 제일 낫죠. 그렇죠. 소리가 진짜 안 나네. 그러게. 아까는 삑소리로 나타났는데 그 삑소리는 사람 어디서 나는 거예요, 사장님? 네, 스피커에서요. 아니 근데 어떤 게 이게 구동이 됐을 때 나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컴퓨터가 정상적으로 켜졌어요 하는 메시지입니다. 그죠? 일단 램을 빼서 램을 빼면 이제 띠띠띠띠 소리가 나야 돼. 일단 띠띠띠띠 소리가 나니까 제대로 읽었다는 건가? 아니요, 램이 없다고 정상적으로 인식을 하는 거야. 일단 이제 램을 하나씩 꽂아보면 돼. 진짜 그래픽카드가 죽었네. 화면이 안 나오네요. 그래픽 카드 바꿔볼게요, 다시. 네. 이번에 화면 나왔습니다, 지금. 저희 거 꽂고는 화면 나왔어요. 그리고 요거, UEFI 디폴트 요거는 제가 아까 건전지를 빼가지고 초기화돼서 이렇게 메시지가 나오는 거고요. 삑소리가 안 나지, 왜? 삑소리는 초기화돼서 안날 수도 있습니다. 기본 값이 삑소리 안 나는 거면. 지금 일단 지금 봐서는 그래픽 카드 고장일 확률이 높을 것 같아요. 요 그래픽 카드 네. 선생님 거를 저희 거 컴퓨터에 꽂아 볼 거예요. 고장인지 아닌지 확실히 하기 위해서 저희 거에서 안 뜬다 그러면 이 그래픽 카드가 고장인 거예요. 만약에 뜬다 그러면 여기가 뭔가 특성을 타는 거고. 화면 잘 나오고요. 디브레이 D 해가지고 지금 화면이 안 나오죠?
그러면 이제 와서는 그래픽카드 고장이 있어요. 한 번만 더 해볼게요. 화면이 안 나오니까요. DVI-P로 지금 연결된 거거든요. 네. HDMI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이게 포트가 죽는 경우도 있어요. 아. 소리가 좋으니까 원래 화면이 나오고 깨졌네. 지금 HDMI로 연결하면 화면이 나오긴 하는데 이렇게 다 깨져서 나오잖아요. DVI는 지금 현재 화면이 안 나오고 여기 이제 전형적인 그래픽카드 고장 증상이에요. 그래픽카드만 바꾸시면 되는데 이제 뭐로 바꾸시느냐에요. 아니 뭐 비슷한 걸로 해주세요. 잠깐만 좀 계셔야겠네. 저희 550 있던 게 방금 전에 분이 저기 장착해가 버렸던데. 어. 아까 그 여자분이요. 어 그럼 어떻게 해요 선생님? 저희 차에 아 차에 저기 보조전원이 따로 필요 없는 애입니다. 지금 삑소리 났고요. 화면 나오고요. 기존 윈도우즈 10 뜨고요. 이거 지금 엔비디아 디스플레이 드라이버 지금 깔린 모드이고요. 아 얘가 또 윈도우즈 1909 이신가 보군요. 무슨 말인지 몰라요. 네, 윈도우즈 버전이요. 윈도우즈 10도 1년에 두 가지 버전이 나오거든요. 1909는 19년 9월 달에 나온 버전이요. 2년 전에. 지금 업데이트가 마무리는 안 되는데 네. 선생님도 가셔야 되고 저도 퇴근을 네. 해야 되니까 혹시나 만약에 있으면 전화 드리면 되잖아요. 네네. 네. 그리고 지금 현재 드라이버랑은 다 잡혔으니까 요대로 네. 쓰시면 되세요. 그래픽카드만 받고 컴퓨터 끌게요. 예예. 네.